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신동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전라남북도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지방은 구름 많고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경남 해안 지방에는 낮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지상일 기도를 보면 발해만 부근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제주도 남쪽에는 약한 기압골이 동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으나 밤이 되면서 경기 지방부터 점차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내일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중국 북동지방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일본 열도 남쪽에 저기압이 위치함에 따라 동해안으로는 동풍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남북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저기압 위치가 남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경북 동해안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 또는 눈이 경남 해안에는 낮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825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면 영하 6도 시선은 중남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내일 9시에는 중부 지방까지 북상하지만 날씨가 맑아 기온 변화는 거의 없겠습니다. 또한 내일 아침에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내륙을 비롯한 강원 산간 지방에는 영하 10도씨 이하로 떨어져 춥겠지만 낮에는 일사로 인해 기온이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